Tonight, you will see the strongest in the world.세계 최강의 전설을 가리기 위한 한판 승부가 열렸습니다. 뉴욕 그거 세계에서 봐도 같은 맞아 모션이 아닐까. 또 오늘의 소식이 서로도 센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격렬함과 과격한 일본 격투기 슈터의 세계로 아시아 리포트가 찾아갑니다. 5월 1일 도쿄에서 열리는 슈토 격투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외국 선수들이 왔습니다. 외국 선수들이 찾아오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큼 슈토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대회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참가하는 이들 선수들에게 슈토 격투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When I fight in the ring, I feel good. I feel, I think this is the best sport in the world to do. The first minute, very big butterflies, but no, after one, 2 minutes in the ring, no problem. Nervousness goes away, and then it turns into adrenaline. Very excited, very happy. 슈토는 90년대 초반 미국의 격투기를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킥복싱과 레슬링을 혼합한 이 경기는 과격함과 격렬함으로 인해 일본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言葉もいらないし、国民性もあまりないですから、本当に人間と人間が鍛えられたに鍛えると肉体をぶつけ合って誰が強いんだっていうことを結論を出していくっていう、ものに関しては、どこの国の人でも理解できるし、人間であれば必ずその闘争本能っていうのを持ってますので。 동경에 위치한 슈토 체육관. 연습이 힘들기에 어린아이들보다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일반인들이 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슈토 선수인 쇼지 아키라 관장은 자신이 실전에서 익힌 것들을 위주로 교육을 합니다. 딱 고치 그만. 아이들은 슈토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는 않습니다. 연습이 힘들고 고되기에 일반인들은 배우기보다는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프로 선수가 되거나 경기에 출전할 것도 아닌 일반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슈토 격투기를 배우는지 궁금했습니다. 苦しいこととか耐えるんで まあ何でもこうやろうっていうか、なんかこう負けない気が起きますよね。仕事にしても何にしても。誰も助けてくれないと、まあもう信じるのも自分だけだっていうことですかね。普通の人生が嫌で、こういう強い人に憧れるとか、そういう気持ちが自分の中にあったんで。 폭력과 투쟁, 강인함에 대한 욕구는 인간 본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을 분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 욕구를 문화적, 상업적으로 가장 잘 이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 대중문화의 상당 부분은
폭력과 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분출하지 못하는 폭력과 강인함의 욕구를 상업성이 결합된 다양한 문화적 장치로 충족하려 하고 있습니다. あれはその本当にやっぱ強いものがこの間と思うんですね。自分が例えば、できないことを人形でやってくれる。まあ、言ってみればその、まあ、スーパーマンみたいなもんですよね。そういう意味での、その尊敬ですとか、まあ、憧れですとか、そのヒーロー願望というか、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제일 먼저 슈토 격투기 대회를 주최한 드림 스테이지. 처음에는 과격함과 잔인함 때문에 별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극은 더욱 강한 자극을 원하는 법. 한번 경기를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게 되었고 이젠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막대한 상금을 걸고 유명 외국 선수를 초청하여 1년에 7차례 이상의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로서 스포츠를 확립してるんですよ. 스포츠에 強い 선수는 점점 돈을 稼げる というのがありますから. 그러니까 格闘技ということで お金を 稼ごう という そういう システムが 出来上がってます. 슈토 체육관을 운영하는 쇼지 아키라는 프로 슈토 선수입니다. 도야마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인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유도 선수로 별 빛을 보지 못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동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동경에서 그는 당시 한창 인기가 있던 슈토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운동만 하던 그가 동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어찌 보면 슈토는 그가 해오던 운동의 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初めて見た時にもうすごい体が熱くなってきて競技を通じて自己鍛錬にもなりますしまだまだ僕は甘い人間なんで これ人間としてやっぱり立派な人間になりたいし立派な男になりたいんで 그도 이번 슈토 격투기 대회에 참가합니다. 프로 선수가 된 후 처음 맞는 가장 큰 대회입니다. 일본에서 슈토 선수로 유명해지면 돈과 명예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인 그가 맨몸으로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경기에서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싸워야 합니다. 아메리카인인데 무기무기한데 体가 야, 뭐 대가이나 僕より 20kg ぐらい重いし 15cm ぐらい身長が高いし やってみないと分かんないですね でもやっぱり絶対気持ちでは負けないんで 長引けば 勝機は見えてくると思います이번 대회에서 쇼지 아키라와 상대하게 된 미국인 마크 콜만 선수. 키 185cm에 몸무게 105kg인 그는 한눈에도 쇼지 선수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올림픽에도 출전한 전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로 10년 넘게 격투기를 해온 베테랑 선수입니다. Sometimes if a guy comes in on you, sometimes pull your hammer if you're coming in. Boom, sometimes you shoot, take him down. Sometimes you just retreat. So you keep him guessing. Bam. 그의 주특기는 레슬링 기술로 상대를 넘어뜨린 후 관절을 꺾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로 그동안 수차례 우승을 한 그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땀 흘리며 훈련하는 그의 모습에서 격투기는 그에게 생활처럼 보였습니다. 시합을 앞두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사진 촬영과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승 상금이 우리 돈으로 2억 원이나 되기에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각국의 쟁쟁한 선수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 번 대회에 참가한 콜만은 누구보다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격에서 열세인 쇼지 아키라 선수. 그가 이번 대회에서 콜만을 이긴다면 그는 단번에 일본 사회에서 새로운 격투기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小さいながら自分になんか見られてるような感じがするんで日本人として外人に負けたくないです。それだけです。かましてくれますね。はい、お願いします。ミスタープライドとしてね。そうです。はい、お願いし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庄司選手でした。 늦은 밤 경기를 앞두고 몸을 푸는 쇼지. 결전을 앞에 둔 그의 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모여드는 인파로 슈터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격투기가 好きだったんで, それでやっぱねテレビとかでも雑誌でもいっぱいや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なのでやっぱ興味があって 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性みたいなそういう風な面白さの方が強く感じるんですけどね。 昔から そういう格闘技とかは見てたりしたんで、別に違和感なく。
야구장으로 쓰이는 도쿄돔 특설링에 4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입장료는 제일 싼 곳이 6만 원에서 가장 비싼 곳은 100만 원이나 합니다. 슈터 격투기는 프로레슬링과 달리 각본 없이 실제로 대결을 벌입니다. 선수들은 우리의 갇힌 사나운 맹수처럼 사력을 다해 싸웁니다. 그들의 격렬함과 과격함은 마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고대 로마의 검투사를 연상시킵니다. 비싼 돈을 내고 구경한 관중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마크 콜만과 쇼지 아키라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커다란 체격에 레슬링 기술까지 갖춘 콜만에게 대항하기 위한 쇼지의 전략은 스피드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다가 빈틈을 노리려 합니다. 그러나 큰 몸으로 사정없이 밀고 오는 콜만의 공격에는 역부족입니다. 경기는 둘 중 한 선수가 항복하거나 큰 부상의 위험에 빠져 심판이 중단시킬 때까지 15분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미 옆구리와 얼굴은 붉게 멍이 들었습니다. 힘에서 밀리기에 정신력으로 버티려 하지만 체격과 관록의 차이는 어쩔 수 없어 보였습니다. 간신히 힘을 모아 반격을 시도하는 쇼지. 하지만 이미 너무 지쳐있기에 상황을 역전시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있지만 결국은 혼자입니다. 사각의 링은 쇼지 선수, 콜만 선수 모두가 극복해야 하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でもやっぱり孤独感はそうですね。もう誰の力も借りれないんで、信じるものも自分以外ないんで、自分自身を信じて頑張るしかないです。 I have no preference. I never choose who I am going to fight. I leave that up to the promotion, and I fight whoever they put in front of me. And I like him very much. I never anticipated having to fight him, but here we are, and we're going to have to fight. 15분간 쇼지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콜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조지 아키라와 마크 콜만. 사각의 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두 사람. 누가 이들을 이 잔혹하고 냉엄한 승부의 세계로 밀어넣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노예 시대에 검투사는 생명을 위해 싸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수들은 생활을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둘 다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임엔 틀림없습니다. 피 흘리며 싸우는 선수, 열광하는 관중,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업가, 모두 자본주의의 일그러진 자화상처럼 보였습니다. Certainly there's a little bit of fear involved. If you don't have a little bit of fear,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And I'm a human being. And you know, I have children. I think about them. A lot of athletes who train very hard. And just we just want an opportunity to make a living like anybody else. それの対立感情っていうのを明確にして闘争本能をかき立てるという部分がありますね。はい、で、まあ、韓国でも同じですけども、サッカーで韓国対日本ってやりますよね。はいはい、それをアメリカ、ヨーロッパ、アジア全域っていう形で広げていくつもりでやってますので、まあ、そういう意味ではかなり大きなマーケット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けどね。